질문이 뭐였냐면, 땅을 사면 돈이 묶이니, 거기 위에 뭐라도 있는 거. 땅 위주로 살리니까 거기에 건물의 비중이 적은 공장이나 창고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창고를 주면 임대는 나가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뭐 고속도로가 가까운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감이 전혀 없고, 추가적으로 그런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가 지어진 게난 건지, 아니면 새로 짓는 게난 건지, 이것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1번이에요. 1번 질문, 돈이 묶인다. 2번 질문은, 창고에 감이 없다. 3번은, 허가 내는 게 좋냐? 아니면 지어진 게 좋냐? 1번부터 할게요. 투자를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돈이 묶였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죠? 투자는 더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 돈이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창고가 아니라 땅을 샀더라도 뭐 창고는 월세 나오니까 돈이 안 묶여요? 뭐 그런 개념인 것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해놓고 돈이 묶였다는 표현은 절대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결론이 뭐였다고? 돈을 못 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난 투자를 했다지 돈이 묶였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묶였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갯돈을 냈는데 계좌가 튀었어. 이게 돈이 묶인 거예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할게요. 창고가 지어진 게 낫냐? 창고를 짓는 게 낫냐? 지어진 게 낫습니다. 지어진 거 사세요. 공장이든 창고든. 이제 제일 말을 길게 해야 될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공장을 지면 또는 공장 증거를 사라 그랬으니까 저 공장, 우리 임대 놔줄 수 있습니까? 내줄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믿고 했는데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만약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그 만약에를 없애려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나가면, 이러면 답이 없고,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나간다고 해요.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여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안 나가는 거나 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또 물어봐야 돼, 옆에 사람들한테. 그럼 한 사람만 안 나간다고 나머지 90명이 나간다 그러면 그건 나가는 공장이야, 임대가. 이해가셨어요? 그두 번째, 그 임대를 나간다 안 나간다만 결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의 임대를 놓을 수 있냐? 이것까지 해결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 보통 공장 창고는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평당 만 원, 그러면 10평을 지으면 10만 원. 100평을 지으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어떤 동네는 평당 10만 원, 좋은 동네는. 싼 동네는 평당 5천 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